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 끝났고 두 번째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사주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점을 볼 때, 점을 볼 때 선생님이 사주를 안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 사주를 안 받는 이유? 네. 뭐지? 솔직히 말을 해야겠죠? 네. 솔직히 나 사주 전형을 그러니까 볼 줄은 몰라요. 아니 여러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사주를 받아서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거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받아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잖아요, 제가. 아, 이, 맞아요. 네, 이 계기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왜 안,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받아요, 이런 것 좀 설명 좀. 저는 1차적으로는 네. 사주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역학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풀이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네. 할 줄을 몰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성수에서 그런 걸 싫어하세요. 내가 모시는 신이, 쉽게 말해서.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당이 됐어요.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이 생년월일을 구탈 때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그냥 손님이 오시면은 뭐 때문에 오셨죠? 뭐 이게 문제죠? 이러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단 가장적으로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네 이제 할머니들 무당 흔히 말해 노만신들이라 그러잖아요. 노만신 할머니들을 보면은 뭐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까막눈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을 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뭐 원래대로라면은 뭐 정말 오감육감 그 이상의 느낌이고 정말 신이 주시는 공수 그대로를 내어드리던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주 철학을 풀이를 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신점으로서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 나는 사주 철학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무당이에요. 신을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말 산자와 죽은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당의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 사주 철학을 봐서 이렇게 점을 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에.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게 어떻게 치면은 좋은 말로 치면은 영검이라 그러잖아요. 뭐 여기 사장님은 그런 네. 무슨 용어를 좀 아시니까 네. 이걸 뭐 일반적으로 뭐 표현을 하면 저 집 가면 진짜 용해 야 앉자마자 다 한다 이런 게 되잖아 네.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험함, 용검 이게 나는 무당의 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나 또한 이러한 영검이 없다 만약에 영검하지 못하다 그럼 나는 솔직히 무당을 더할 자신은 없어요 그게 나의 철학이고 철칙이고 근데 흔히 말해 정말 손님이 탁 오셨을 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아, 이만저만 제가 안 보이니, 아, 우리가 뭐, 사대가 안 맞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주 철학은, 뭐, 흔히 말해 이름 나이를, 가끔 가다 이제 헷갈릴 때 이름 나이를 받을 때가 있지. 뭐, 세 명이 우르르 오신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서는 거의 안 놓고 보죠. 왜냐면 진짜 이 신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무당의 사명이라고. 사명이고 자존심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애를 안 봐줘.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집집마다 다 이제 그런 비법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신 스승님 흔히 말해 신엄마의 이제 신엄마 흔히 말해 네. 저희 신할머니의 이제 황해도 곳은 결례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런 이제 족보 같은 거 이제 그런 집에 내려오는 문서들을 보면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진짜 최초 공개야.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점을 치다 보니 코끝에 이런 향기가 스친다. 뭐 코끝에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무슨 탈이 있다, 무슨 탈이 있는 집이다, 뭐가 있다. 이러한 다 비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신엄마한테 할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저 이제 신엄마한테 할머니라고 그러거든요. 할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코끝에서 이런 냄새가 스치더라. 근데 할머니 이런 이런 탈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점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네. 애동 때 이제 모르니까. 할머니가 막 박장대소라고 웃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신줄은 신줄인갑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이러니까, 야, 우리 신엄마 비책에 보면 그런 거 다 써 있어. 이러면서 탁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이, 옛날 노만신 선생님들이 점치던 그 오감, 육감 그 이상의 방법.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는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싶고, 또 고스란히 나도 그 법을 받아서 그대로 정말 이게 신점이다. 이게 신의 교감이다. 이게 정말 영검이다. 이거를 나는 그대로
물려내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큰 거죠. 일단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도 또한 정말 신의 조화 속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당은 한문을 학창시절에 4점을 받았다. 그래서 철학을 배우질 못한다. 알겠습니다. 네.